동굴에 서식 중인 모든 여러분, 2번 클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 오시나요? 옆집이 심상치가 않아. 저 집에 지금 신내림이 온 것 같아. 이거 넣으면 불이 나온대. 오, 대단, 대단. 아야야야, 뭐 음악 들리잖아요. 여기 괜찮잖아요 여기. 오, 오셨습니다. 여기 얼로 내려가요. 얼로 내려가. 저는 거기로 내려와요. 아, 얼로. 아, 좋네. 아니. 왜 날 방해?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고객님이다. 그래, 여기 끌어. 하, 하. 어, 음악 좀 봐. 좋다, 이쁘다. 야, 옷 잘 꾸몄다 여기. 좋다, 좋다. 아, 좋다. 야, 젊은 사람들 틀리네. 어? 이대로 와. 반갑습니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서울에서 온 연지라고 합니다. 아, 연지 씨. 아, 예쁘다. 혹시 내가 볼 때 성이 탐 씨가 어울려. 탐 씨 맞죠? 맞아. 아, 맞죠. 아, 함현지 씨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전 해면지 남편 햄편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햄편. 아, 자,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부산에서 온 경숙이라고 합니다. 경숙 씨. 아, 딱 부산에 경상도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홍성흔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홍성흔으로. 예, 흥이 아주 많은 그런 예, 사람이기 때문에 홍성흔으로 많이 불리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클도 가져오셨어.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데. 아, 저 항상 들고 다녀요. 항상요? 항상 들고 다녀요. 내 목소리 들어라. 그러면 제 목소리가 제가 들어도 흥분돼요, 제 목소리는. 진짜 소리 질러! 대박! 저 바다 소리 뭐 들리죠? 어색하면 흔들어야 돼요. 어색하면. 아, 좋네, 분위기. 야, 이거 방망이가 보이는데 누가 야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둘이 데이트할 때 엄청 데려갔어요. 어디? 응원하는 팀이 어느 팀이에요? 아, 솔직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솔직히 진짜 거짓말은 너무 싫어요. 그때 LG 팬이었던 것 같아. 진짜 거짓말은 너무 싫어요. 그때 LG 팬이었던 것 같아. 그치? 아, 진짜 LG예요? 진짜 LG야? 아니, 저희 10년 전에. 아, 그러면 어때, LG? 우리 야구는 다 한 식구 가족이에요, 야구인들은. 그죠? 자, 우선 어색함 흔들어요. 예. 어색함 흔들어. 예. 어쩔 수 없어요. 이상하게 하지 말고. 아, 좋네요. 우리 좋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야, 여기 뭐? 그 옆집에 똑같은 사람들이 또 왔나 봐. 이런 거 아니고? 아니, 제대로 앉으려고. 가자. 아, 저 가면 또 재밌는 거 아니야? 아. 예상외로 재밌을 수 있지. 오빠 머리 괜찮니? 아, 오빠 늘 괜찮지. 어서 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야, 이렇게 처음 만나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죠? 그래서 한남동에서 온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아, 박건영 씨. 네. 야, 한남동. 한남동. 그 부자들만 산다는. 네. 자, 여기 어디? 아, 네. 이분의 집에서 온 이채림입니다. 아, 채림 씨. 아, 반갑습니다. 아, 야, 오늘 참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집에 근데 곧 물이 차요. 아, 집에 근데 곧 물이 차요. 아, 여기 오고 있어요, 물이. 아, 그래요? 여기 급조로 만들었어요. 클럽을. 얼마 안 남았네. 네. 자, 물 찰 때까지 노는 거야. 자, 자 오늘 저 물이 들어 찰 때까지. 네, 물 찰 때까지 놀고요. 오늘 건배사는 우리 한남동 건영 씨가 예. 건배사를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건배사. 건배사. 자, 마이크 있죠? 자, 오늘 아 좋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예. 신나게 노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 물 찰 때까지.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신나게 노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 찰 때까지. 자, 오늘 신나게 노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 찰 때까지. 저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세 집이 모였어요? 술 먹었네. 아, 여기 저 진도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에. 아, 저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조용한 섬에서 동굴에 부부끼리 있어야지. 지금 물 빠진 거 처음 보셨죠? 네. 이게 또 물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 딱 여기까지 찹니다. 손님 오신다, 손님. 어, 여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코리안 힙호! 힙호! 저 정말 죄송한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 제가 여기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민원이 들어온 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디 아니, 이 정도 하면은 이거, 아. 이거 다 지금 나가야 돼요. 혹시 저 이장님 여기 이장님이세요? 네? 이장님? 아니 저 관리하시는 분인데. 관리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이거 너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쉽게 됐네요. 그 이런 거는 연지 씨, 연지 씨. 음악 틀어! 아 여기 뭐 흔들어! 야! Come on, hip hop! Come on, hip hop! Hey, come on, hip hop, hip hop, hip hop! Hey, come on! 야 좋다.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아프나 여기 이거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켰어요. 북카페에서 지금 튀기고 있는데. 아 제가 그거 탐호동굴 걷고 오겠습니다 지금. 아 나 홍성은 아니야. 홍성은 아니야. 나 어디가 나 몰라. 야 너 근데 야 너 근데 그거 술이냐? 예. 그거 술이냐? 예. 술. 그거 형 한 잔만 줘봐 일단. 아, 그렇지!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거 한 잔 먹고. 아, 여, 이렇습니다. 여, 이 동네가 이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여, 보험씨도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아, 야, 저건 뭐? 예? 아, 감사합니다. 여, 보험씨도 살 수 있는 동네예요, 여기는. 아, 야, 저건 뭐? 아, 이거 뭐? 소주인가요? 아, 이거 뭐예요? 아, 맥주 좋네. 아, 떠들만 해. 관리님, 네. 저 한 잔 더 생각나면 오세요. 아, 네, 언제든지 저, 열어놓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네, 마음 네. 잘해주세요. 네. 어색하면 흔들어! 노래 틀어! 어색하면 흔들어! 노래 틀어! 아, 저 미친놈 저거 진짜. 홍성우는 흥! 있는 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흥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에너지 다 쓰고 굶고 다음날부터 배터리가 살짝 갈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 좋네요. 이제 예 이제 좀 다 네? 떨어지셨죠? 예 이제 떨어지셨죠? 예, 이제 예, 제가 행사 전문이 아니라서 예, 한계가 있어요, 항상. 예. 우리 그럼 저기 밖에 나가서 앉아서 좀 얘기할까요? 아, 하트 무늬에서 다 앉아가지고 오, 좀, 진행이 빨빨 되네요, 예, 오늘.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아, 좋습니다. I mean, 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10불은 좋고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but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아, 못 참겠다. 되는 거 보고 정복이 오래 기다렸지. 땡땡하네 아직도.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better. 내장도 크네.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껍데기.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devoting full time to floating under the sea. Now you all the fish is happy.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주엽이 미쳤어. 아, 진짜. 아, 이건 고추장 발라도 맛있고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을 것 같아.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입맛이 없어야 정상인데 와이프가 보고 싶어서. 아, 아. 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가 막히다.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다. 저쪽은 다 즐기고 있고 나는 먹는 걸로 즐기고 있고. 아, 좋은데? 좋으면 안 되는데. 통발만 있으면 계속 살 수 있겠네. 야, 좋아. 되게 좋네요. 네. 네. 저도 다리 붙이려고 너무 아파요. 더 줘? 네. 쳐다. 네. 이거 드시고. 이거 드시고. 아니 거의 새 것처럼 있는데 더 달라. 아니 이건 거의 안 먹었잖아. 네. 되게 웃긴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 손에 대는 거야. 안주가 없네. 갖고 올까? 숙회? 아니 지금 최대한 이 걷는 걸 아끼세요. 이게 체력 낭비가 되게 소모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죠? 너무 아프지 않아요? 너무 빠르게 파악하셨어. 그죠? 저희는 맞아요. 첫날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종 치고 나갈 뻔했어요. 병원 좀 데려다. 아 발이랑 허리랑 좀 많이 아파요. 아, 아까 톱질 많이 하셔서. 맞아요. 뭐 그 정도는 운동 선수라 당연히 이제 기초 체력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 그래요? 아까 제가 잠깐 듣기로는 못질 태어나서 처음 하셨다고. 야 이거 못질 처음 하는 거 지금 잘하는데? 아 손이 다칠까 봐. 아, 네. 절대 안 해요. 저는 손톱도 와이프가 지금도 깎아줘요. 손발톱을요. 지금도 손발톱을 깎아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깎으면은 공 던지는 거에 지장이 이게 부러지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예, 와이프가 깎아주면은 저한테 손톱이 날아갈 일이 없고 공을 정확히 던지게끔 해줬거든요. 네, 근데 발까지 해달라. 자꾸만 발까지 들어오 죽겠어. 하고 이제 그, 등도 밀어줘요. 때도 밀어주고. 여보. 등도 밀어줘요. 때도 밀어주고. 여보 그만해. 아 진짜 그런 거 안 하세요? 여보 등 좀 밀어줘 이러면서 들어왔어.
떼쓰고 딱 끼고 들어와요. 박박박박 밑에 아 시원하다니까. 와 네. 진짜 착하시다. 예? 다리 하나. 잠깐만. 전 약간 그런 네가 왜 이러고 나갈 것 같아. 우리 햄편님은 아, 아직 등. 저 신세계입니다. 아, 같이 샤워 안 하셨구나. 네, 샤워. 네, 아니 뭐 샤워는 했겠지만은 그렇지. 아 그런 건 다 좀 아니 뭐 부부들은 다 할 수 있지 당연히 뭐. 아니, 되게... 저는 망치질도 다 하고 전구도 다 이 사람이 집사람이 다 갈아요. 왜냐면 손을 다치면 안 되니까. 아 그렇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와서 남편 구실 한번 해보자. 여기 와서 내가 딱 해서 멋있게 수영 바닷가 들어가서 뭐 좀 잡아오고 뭐 그런 남자다운 모습, 남편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이 저녁 준비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간의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보통 집에 있으면은 이게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좀 이렇게 대화가 거의 없잖아요. 아기들 때문에. 아기들도 있고 뭐 아기들 신경 쓰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랑 눈을 마주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설렜어요 막.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만에. 아 설레셨다고요? 남편도 그랬어요. 그런 표현 잘 안 하는데 야 잠깐만 이러더니 내가 이렇게 너를 빤히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이게 되게 설렌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짝 보고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빤히 못 보겠더라고. 그러면 부부끼리 네. 5초간 눈 마주 보기 한번 5초간 눈 마주 보기 한번 저 5초는 다 보지 않나요? 아니 5초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진지하게 잠깐만. 자, 제가 한번 가리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보, 눈동자 바로 떠. 아, 잠깐만. 아, 어색해갖고. 자, 요거는 뭐 이제. 쉽지 않아. 이쪽 한번 해보죠. 저기는 신혼이니까 뭐. 아, 신혼이면. 하나, 둘, 셋. 와. 아, 이분 왜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 너무 좋아하는데. 아, 이게 아니야. 5년차. 예, 4년차. 아, 4년차. 네. 오케이. 4년차는 뭐. 5년 미만차. 이제 기대된다. 이 집이 집. 자. 해보자. 하나. 해보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쁜의 눈이. 아니 눈빛 그만 하는데 말을 왜 하는 거야? 아 참을 수가 없어서. 아. 그렇구나. 민망할 때. 아니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얘기한 건데. 글쎄요.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내가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고 했었을 때 아 눈을 정말 너무 오래 안 맞췄다. 한 명은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뚫어지게 뜨겁게 바라보는 눈빛이 다른 한 명은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 내가 정말 사랑을 가득 담아서 바라보는 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 시간들을 점점 늘려가야겠죠. 집에서 어떤 남편이세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에요? 꽤 괜찮지 않아? 지금이 진짜 힘들 때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잖아. 힘들 때야. 진짜 힘들 때야. 7살 6개월. 아. 6개월. 아. 6개월. 그렇죠. 아, 6개월 어떡해요? 저는요. 와 있는 게 이상해. 와 있는 게 이상해. 여기 와 있는 게 이상해. 오늘은 특별히 여기를 좀 위해주고 싶다. 있는 동안 가면은 또 힘들 거니까 있는 동안은 그대를 위해서. 아, 아~ 야, 얘
예상치 못한 거야. 울지 마. 이게 네. 어쨌든 이 길을 가신 분한테 듣는 이야기가 또 달라요. 그래요. 그대로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